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2일 화요일 USK 뉴스입니다. 이 뉴스는 미 전국 케이블 채널인 TV방송, 24시간 TV방송인 TVK24와 IPTV방송인 TVO 그리고 유튜브 등을 통해 미국 전역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이어진 대규모 시위, 어제까지 미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시위로 최소 5,600명이 체포됐습니다. 하루 사이 또 1,200명이 늘어났는데요. 이번 흑백 갈등으로 벌어진 시위, 어제 저녁은 통금령에 주 방위군까지 동원되면서 지난 주말에 비해 약탈 피해는 다소 적게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총격을 입는가 하면 부상을 입었고 또 현역 흑인 의원이 시위 현장에서 수갑을 차는 등 크고 작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 밖에도 수도 워싱턴 DC 백악관 앞에서도 또 일대 소동이 있었는데요. 오늘도 USK 뉴스는 미군 내 소식으로 들어갑니다. 네, 어제 저녁 워싱턴 DC 일대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교회 가는 길, 그 길을 터주기 위해 경찰이 평화롭게 진행되던 시위대를 공격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제 저녁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을 떠나 인근 세인트 존스 교회에서 성경을 든 채 사진 촬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평화롭게 시위하던 시민들을 강제로 해산시켰다는 소식을 오늘 언론들은 일제히 앞다퉈 보도했습니다. 이 당시 상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통행금지령이 시작되는 시간 오후 7시가 임박할 무렵이었습니다. 당시 중무장한 경찰 차량과 군인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고 이에 맞서 시위대들은 마스크를 착용한 채 평화롭게 구호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자, 이 무렵 갑자기 주방위군들과 경찰들이 사전 경고도 없이 최루탄과 연막탄 등을 발사합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길 건너 세인트 존스 교회로 가는 길을 터주기 위함이었습니다. 평화롭게 진행되던 시위 현장은 그야말로 매운 최루탄 가스에 눈도 뜨지 못한 시위대들끼리 서로 부딪히며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이 순간 이제 경찰과 주방위군이 방패로 찍어대며 시위대를 30m 정도 밀고 들어갑니다. 또다시 최루탄을 발사했고 작전을 거듭합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교회에서 성경을 든 채 사진 촬영을 했고 비밀 경호국 대원들의 엄중 엄호 속에 오후 7시 30분쯤 백악관으로 복귀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시작과 교회 방문, 백악관 복귀까지 30분 동안 평화롭게 진행되던 시위대에게 군사작전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에 뮤리엘 바우저 워싱턴 DC 시장은 연방경찰과 주방위군이 평화로운 시위를 과잉 진압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에게 길을 터주기 위해 통행 금지도 어기지 않았고 공격적인 행동을 하지도 않은 미국인들을 향해 연방경찰이 공격을 했다라며 매우 큰 충격을 받았고 솔직히 분노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교회를 가기 위해 평화시위대에게 무차별 공격을 한 연방경찰. 같은 시간 교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성경을 들고 있었습니다. 무슨 영화 대부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느낌마저 드는데요. 백악관 앞에서 이 모습을 취재하던 외국계 언론인들마저 경찰의 무자비한 공격을 당했습니다. 백악관 인근에서 시위를 취재하던 호주 언론인 TV방송 기자 2명이 미국 경찰에 폭행까지 당했습니다. 이에 호주 외무장관은 시위를 취재하던 호주 방송 7뉴스의 아멜리아 브레이스 리포터가 경찰봉에 얻어맞고 카메라 기자는 경찰 방패에 찍히며 주먹으로까지 폭행을 당했다며 이런 일이 선진국이라는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입었으며 현재 호주 대사관에 이 사건 조사를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호주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충격을 준 장면인데요. 이들 외신 기자들은 경찰로부터 고무탄에도 맞았으며 최루가스까지 들이마시는 등 그야말로 평화 시위를 취재하러 왔다 순환을 당한 것입니다. 자, 이제 인종차별 문제로 발생했던 미국 경찰의 치부가 자칫 외교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외신 기자들뿐만이 아니죠. 뉴욕 시위 현장에서는 취재하던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 기자도 경찰에 무자비하게 폭행당하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뉴욕 경찰이 발행한 기자증을 달고 있었지만 경찰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 기자를 방패로 내려찍고 폭행을 가한 것입니다.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사망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수도 워싱턴 DC로까지 확산되자 결국 군 전투 헬기까지 투입됐습니다. 워싱턴 DC 차이나타운에서 6건물 높이 수준으로 낮게 비행합니다. 이처럼 저공 비행으로 하면서 날린 각종 잔해와 나뭇가지 등에 시위대들이 자칫 맞을 뻔까지 했는데요. 저공비행 등으로 적을 겁을 주는 기동작전을 실시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군부 투입 가능성을 비추고 나서 이뤄진 군사적 시위로 보여집니다. 저공 비행을 하자 시위대들은 빠르게 주변으로 흩어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워싱턴 DC에서 비무장, 평화롭게 시위하던 미국인들까지 폭행하며 진압한 공권력, 외국 언론인들까지 무차별 폭행하고 군 전투헬기까지 투입하는 등 이런 일이 벌어졌음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워싱턴 DC에서는 지난밤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수많은 체포가 이뤄졌고 모든 이들이 훌륭하게 일을 해냈다며 압도적인 병력과 진압이라고 썼습니다. 네, 하지만 어제 저녁도 시위대들은 미 전국 곳곳에서 시위를 이어갔고 약탈 행위도 이어갔습니다. 특히 뉴욕 맨하탄 지역에서는 시위가 격렬하게 펼쳐졌는데요. 동부지역, 중부지역 정리해드립니다. 네, 어제로 7일째 이어진 시위, 뉴욕입니다. 뉴욕에서는 수천 명의 시위대가 브루클린에서 행진합니다. 뉴욕 당국은 이미 경찰을 증원 배치했고 통금을 어기는 사람은 체포하겠다고 경고한 상태입니다. 또 맨하탄 지역에서는 산발적으로 약탈 행위가 발생해 노스트롬 백화점을 포함해 수많은 상가의 창문들이 깨졌고 파괴됐습니다. 뉴욕주 버팔로에서는 SUV 차량 한 대가 시위대를 막던 경찰에 돌진해 경관 한 명이 차 밖에 깔리는 등 경관 두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뉴욕 브루클린에서는 흑인으로 상원의원인 젤러 마일리 의원이 시위에 참여했다가 경찰의 후추 스프레이에 맞고 수갑을 차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오하이오주 데이턴입니다. 수백여 명의 시위대들의 주요 도로를 차단하자 경찰들이 최루탄을 뿌리며 대응에 나섭니다. 애틀란타 CNN 본사 앞에서도 몰려든 시위대는 정의 없이는 평화도 없다는 구호를 외쳤으며 통행금지 시간 이후에도 시위가 계속되자 경찰들이 최루탄을 쏘며 해산에 나섭니다. 애틀란타 경찰은 어제 저녁에만 52명을 추가로 체포했습니다. 버지니아주입니다.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에서는 일부 시위대가 동상을 무너뜨리려 시도하자 경찰들이 최루탄을 발사합니다. 경찰은 하지만 평화 시위대를 향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시카고 교회 지역에서는 2명이 사망하는 등 이번 시위로 인한 사망자도 최소 9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계속해서 캘리포니아, 라스베가스 등 서부 지역에서도 어제 저녁 시위가 펼쳐졌는데요. 서부 지역 시위 관련 소식 좀 종합해드립니다. 벤나이스 지역입니다. 평화롭게 펼쳐지던 시위 현장에서 불과 몇 블럭 떨어진 곳에 위치한 한 휴대전화 가게에 약탈자들이 침입해 가게를 털어갑니다. 또 마리아나 관련 업소와 약국들도 약탈자들이 덮쳐 경찰은 이 약탈자들 상당수가 미리 준비를 해온 듯 망치를 소지하고 있었다면서 수십여 명을 체포합니다. 계속해서 헐리우드 지역입니다. 최소 세 곳에서 시위가 동시에 시작됐고 대체로 평화로운 시위였지만 또 약탈이 자행됐습니다. 이 선셋 블루바드 소재 한 스트림볼 안에 약국과 업소들의 유리창이 부서졌고 물건 등이 약탈당했습니다. 출동한 경관들에 의해 약 40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관 4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업소들 뿐만이 아닙니다. 최소 20여 대에 달하는 차량들이 약탈됐고 항의 시위와 연관돼 압류 조치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서부 지역 라스베가스와 샌리스 지역 시위도 격화돼 시위대와 충돌한 경관 5명이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한편 LA 지역입니다. LA 경찰이 한인 상가 등을 보호하기 위한 한인사회 요청으로 한인타운 등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 천여 명이 투입됐으며 이와 별개로 천여 명이 추가 병력을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일주일째 이어진 미 전국 시위로 인해 미국 전역에서 절도, 약탈, 고속도로 이동방해, 통행금지 위반 등의 이유로 체포된 이들만 최소 5,600명에 달합니다. 어제 4,200명과 비교하면 1,200명이 늘어났는데요. 그래도 통행금지령이 발동되면서 지난 주말처럼 약탈 행위는 그다지 심각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어제 저녁이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으로 촉발된 흑백 인종차별을 멈춰달라는 한 시위 현장에서 한 어린 백인 소녀가 백인 경찰들로부터 한 흑인 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나서는 영상이 트위터에 알려지면서 전 세계 화제가 됐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한 흑인 소년이 경찰 저지선 앞으로 뛰어들면서 양손을 든 상태로 무릎을 꿇습니다. 이때 책가방을 맨 한 백인 소녀도 따라 들어가며 흑인 소년 앞에 섭니다. 백인 소녀는 흑인 소년과 똑같이 양손을 든 채 소년을 보호합니다. 백인 경관 4명이 거리를 좁혀오지만 두려운 기색은 없습니다. 경찰이 소녀의 팔을 붙잡고 일으켜 세우려 하자 소녀는 뒤로 돌아 소년을 감싸았습니다. 30여 초짜리 이 영상의 힘은 강력했습니다. 이 영상을 본 이들만 2천만 명, 61만 개에 달하는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댓글 역시 폭발적이었는데요. 한 네티즌은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 순간 백인 소녀는 자신이 다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고 또 백인인 그녀는
흑인 소년을 보호할 힘이 있다는 것 또한 알았다며 이것이야말로 백인이 가진 특권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보여줬다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밖에도 이 영상을 보고 수많은 네티즌들이 감동적이다 또는 놀랍다라며 댓글을 달았습니다. 하지만 과거 흑인 노예 시절도 아닌 2020년, 그것도 선진국을 자랑한다는 미국에서 한 흑인 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나선 백인 소녀가 이 모습은 감동적이다라기보다는 미국 내 인종차별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지적하는 영상이 아닐까 싶어집니다. 같은 영상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엔 백인 소녀와 이 흑인 소녀를 보시지 마시고요. 그 옆에서도 유사한 일이 재현됐는데요. 함께 보시죠. 흑인 소년이 경찰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 그 뒤편으로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흑인 두 명 앞으로 백인 네다섯 명이 장벽처럼 에워쌌고 다른 백인들도 하나둘씩 합류합니다. 백인 경찰들이 거세게 밀어붙이지만 엎드린 흑인 앞에 선 백인 여성들, 경찰의 밀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앞으로 나아갑니다. 바로 미국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 아닌가 싶어집니다. 앞에 페이스북도 사상 처음 화상 파업에 나섰다고 합니다. 페이스북이 트럼프 대통령의 문제성 게시글에 대해 트위터와 달리 경고하거나 가리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는 이유에서인데요. 미국 내 흑백 갈등이 이제는 트럼프 대 반 트럼프 세력으로 갈리는 분열 양상으로까지 치닫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로 대부분이 재택근무를 하는 상황에서 페이스북 직원 수백여 명이 이날 디지털 프로필과 이메일 소개란에 부재중 표시를 걸어 파업에 들어갔음을 알렸습니다. 페이스북 직원들의 이와 같은 화상 파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에 항의하는 시위대를 향해 폭도, 테러 등의 용어로 비난하는 게시글을 올렸지만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마크 처커버그, 페이스북 CEO에 대한 항의 표시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위터와 페이스북 계정에 주 방위군을 투입해 폭도를 해산시키겠다, 약탈이 시작되면 총격이 시작된다라고 적어 논란을 일으켰고 트위터는 이 게시글에 즉각 경고문을 삽입하는 등 제재에 나섰지만 페이스북은 표현의 자유를 중시해야 된다며 이를 용인했기 때문인데요. 페이스북 내부 여론조사에 따르면 1,000명 이상의 직원들이 저커버그 CEO의 결정에 대해 부적절하다라고 응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에 적절하다라고 답하는 직원은 19명에 불과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 뉴욕타임스는 이렇게 전합니다. 10수명의 전현직 직원들의 말을 인용하며 이번 사태는 페이스북 창사에 대해 저커버그 CEO의 리더십에 대한 가장 심각한 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어제 이 시간에는 워싱턴 DC 시장 민주공화 양당 의원들 몇몇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 말을 자제해달라고 호소한 소식 저희 USKM 방송이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시위 현장에 나가 있는 한 경찰국장 또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발 입 좀 다물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네, 폭력적인 시위를 진압하지 않는다면 주정부와 도시에 미군, 즉 연방군을 배치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어제 저녁 있었는데요. 28년 만에 연방군 투입을 시사한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대통령을 향해 텍사스주 휴스턴 경찰국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 이후 전국적으로 시위가 확산되자 사람들을 체포하고 추적을 해야 되며 10년 동안 감옥에 가둬서 다시는 이런 것을 볼 수 없도록 해야 된다고 전한 바 있는데요. 자, 이에 휴스턴 경찰국장은 이렇게 전합니다.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 트럼프를 향해 당신이 젊은이들을 위험에 오히려 빠뜨리고 있다며 그들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라고 말입니다. 또한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출연했던 어프렌티스 과거 TV 프로그램과 헐리우드이 아니고 현실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군 투입 시사에 제발 입을 좀 다물어 있어달라고 직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미국 전역으로 확산된 인종차별을 규탄하는 시위에 있어서 약탈과 폭행이 자행되자 마치 흑인들이 폭동을 벌였다는 의혹이 기정사실처럼 퍼졌고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도 흑인들이 주축된 시위대를 인간 쓰레기로 칭하면서 강경 대응을 주문했는데요. 자, 그렇다면 정말 흑인 시위 참가자들, 약탈 등 폭동을 주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제 저희 USKNS도 한번 살짝 다루긴 했지만요. CBS 방송 뉴스도 현장을 전한 SNS 게시물과 기타 보도를 중심으로 확인해봤습니다. 네, CBS 방송에 따르면 시위가 확산됐던 지난 주말 사이 SNS상에는 상점을 부수는 백인들의 행태를 고발하는 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게시됐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백인들은 현장에 마치 흑인들이 저지른 폭동처럼 보이기 위한 문구까지 남기기도 했다고 전했는데요. 작가인 낸시 프렌치가 SNS상에 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내시빌은 지금 파괴되고 있다. 이 벽돌을 던진 사람들은 한 명도 예외 없는 백인들이었다. 이에 주변에 있던 흑인들은 오히려 말 배설물을 경찰차에 끼얹고 창문을 깨버린 백인 남성에게
그들이 우리 흑인을 비난할 것이라고 말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유명 가수인 미켈 졸렛도 SNS를 통해 이렇게 전했습니다. 평화로운 흑인 시위대에 피해를 미치는 일부 백인 참가자들을 향해 경고했는데요. 그가 올린 영상 속에서는 한 부의 백인들이 상점을 파괴하자 이를 다급하게 말리는 흑인 시위 참가자의 모습도 담았습니다. 미켈 졸렛 가수는 백인 참가자라면 특권을 이용해 흑인 시위대를 경찰로부터 보호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힘을 보태라면서 건물을 파괴하지 말아달라고 백인 참가자들에게 호소합니다. 결과는 언제나 평화로운 흑인 시위 참가자들을 비난할 것이며 한 무리의 백인들이 흑인 시위대가 멈춰달라고 했음에도 건물을 파괴하고 있다며 꼬집기도 했습니다. 소송 전문 연세 로펌 연방 검사 출신 수십 년간 소송 전문 연세 로펌은 소송을 전문하는 그러한 로펌입니다. 민사 소송, 저작권 소송 등 여러 가지 분야 소송을 전문 변호사들이 도와드립니다. 어떤 소송에서도 가장 강력하게 대응합니다. 연세 로펌 an aggressive civil litigation law firm that brings you results. 여러분들의 크고 작은 소송 연세 로펌이 함께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은 미국 내 소식들 보도국에서 심지영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 종합입니다. 미 전역에 시위를 가장한 대규모 약탈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약탈됐던 제품들이 온라인 거래 사이트에 올라오고 있어 소비자 거래 시 주의가 요망됩니다. 작물 거래로 취급돼 구매자 또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크랙슬리스트나 오퍼업 등 온라인 거래 사이트 등에 훔친 물품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만일 훔친 물건을 잘못 구매할 시 작물 구매에 따른 금전적 손실이나 형사처벌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때 훔친 물건인 줄 알고 살 경우 작물 취득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제품 가격에 따라 경범죄에서 중범죄로까지 기소될 수 있고 이때 최대 3년의 감옥형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작물인 줄 전혀 알지 못하고 구매했다고 하더라도 경찰은 소비자에게 보상 없이 해당 물건을 압수할 수 있게 돼 결국 소비자는 금전적 손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편 이번 약탈로 인해 피해를 본 업주들의 경우 피해 보상은 공공소란 등의 보장이 있는 보험이 있느냐 등 보험 가입 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 내 과격한 약탈 시위가 이어지면서 총기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LA 지역 총기상들은 최근 총기 판매량이 평소의 두세 배에 이르고 있다 전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초기에 급증했던 판매량이 다시 한번 오른 것입니다. 또한 경제 재개를 위해 야외 활동 공간이 다시 오픈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총기 사용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총기상 관련자들은 올해 말까지 총기와 탄약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하며 현재 총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주 차원에서 의무적으로 11일 동안 대기해야 한다 전했습니다. 코로나19으로 인해 미국에서만 10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백신 관련 새로운 설문조사가 발표되었습니다. ABC 뉴스와 워싱턴포스트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27%가 백신을 맞지 않을 것이라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지지자의 경우 17%만이 백신을 맞지 않을 것이라 답한 반면 공화당 지지자는 약 40%가 백신이 개발되더라도 맞지 않을 것이라 답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꺼리는 사람들 중 절반은 그 이유가 일반적으로 백신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라 답했고 23%는 딱히 필요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심지원이었습니다. 번역 선수 에버트란 말도 안 되는 번역에 고생 중 번역 선수 교체 인공지능 기반의 신경망 번역 기술과 빅데이터 기술을 바탕으로 고품질 대량 번역을 가능케 합니다. 대량의 매뉴얼도 정확하게 빠르게 에버트란에 맡기세요. 먹으라고 할 땐 안 먹더니 어디야? 끝까지 달리고 싶다면 만세!
다른 수치의 소재. 끝까지 나를 지켜주는 감만세. 뒤로 나와, 뒤로, 뒤로. 샤, 샤, 샤. 네, 이어서 한인 밀집 거주 지역 중심으로 전국 곳곳의 주요 소식을 종합해드립니다. 미 전국 한인 뉴스 종합입니다. LA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한인타운 올림픽 블루바드와 웨스턴 에베뉴 인근 올림픽 갤러리아 쇼핑몰 앞을 시작으로 캘리포니아주 방위군의 배치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LA를 포함한 각 지역에 통금령이 이어졌습니다. 언론인, 의료인, 건설 현장 종사자와 노숙자 비상 경계령 관련자만 이동이 가능하며 위반 시 $1,000 미만의 벌금이나 6개월 미만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LA 한인타운 소재 굿 사마리탄 병원 간호사들이 오늘 병원 앞에서 시위를 펼쳤습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데 있어 개인 보호 장비가 필요하다며 이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LA 카운티 내 아람브라, 아주사, 두알테, 가디나, 레이크우드, 라번, 몬테벨로, 노르웍, 페러마운트, 생게브리얼, 위디어 등 11개 도시 내 판매세율이 현재 9.5%에서 10.25%로 인상됩니다. 7월 1일부터 LA 지역 판매세는 9.5%, 토렌스 9.5%, 플러튼 7.75%, 글렌데일 10.25%, 얼바인 7.75%, 애너하임 7.75%, 샌디에고 7.75% 등의 판매세가 적용됩니다. USC 대학이 최근 미 전국에서 벌어진 인종차별 반대 시위에 대해 인종차별적인 표현까지 사용하며 극단적으로 발언한 후원인 대학 운동부 펀드 멤버인 말라 브라운과의 관계를 청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가주 오클랜드 북쪽 버클리 인근 리치몬드 지역에서 백인 남성이 자신의 친척을 살해하고 몸 일부를 먹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LA에서 올해 첫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 모기가 발견됐습니다.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 또한 코로나19처럼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상황으로 감염되면 고열과 두통, 몸통증, 구토, 피부 발진 등이 나타납니다. 감염될 경우 수일에서 최대 수개월까지 지속되다 최악의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LA 지역 오늘도 오후 6시부터 통금령이, 베버리힐스 지역은 오늘 낮 1시부터 내일 새벽 5시 30분까지 통금령이 이어집니다. 토렌스 지역 역시 오늘 오후 6시부터 내일 오전 6시까지 통금령이 이어집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캘리포니아 주정부 재정에 타격이 커 양로보건센터나 시니어센터에 대한 주정부 지원이 자칫 폐지될 수도 있어 문 닫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한인이 이용하는 양로보건센터만 LA 한인타운에 약 10곳이 있어 주정부 지원이 끊긴다면 문을 닫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흑인 사망 항의 폭력 시위가 확산되면서 LA발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가 야간 통행 금지령으로 승무원들의 이동이 어려워지면서 12시간이나 지연되는 등 오가는 항공편 운항에도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뉴욕, 뉴저지, 워싱턴 DC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뉴욕시가 오는 7일까지 매일 저녁 8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 야간 통행 금지 연장을 시행합니다. 어제도 통행 금지에도 불구하고 격화된 시위대가 맨하튼 내 수많은 상점을 약탈하는 행위가 나온 데 따른 것입니다. 워싱턴 DC 지역에서 메릴랜드 볼티모어 출신의 22살 한인 남성이 중범죄 약탈 혐의로 체포 기소됐습니다. 미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가 10만 명을 넘은 가운데 4분의 1 이상인 2만 6천여 명이 요양시설 거주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 웨스턴 뉴욕 지역이 오늘부터 2단계 경제 정상화에 들어갔습니다. 또한 올바니와 콜럼비아, 그린, 사라토가, 스키넥터디, 랜셀러, 워렌, 워싱턴 카운티 등을 포함한 캐피탈 지역은 내일부로 2단계 경제 정상화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뉴저지주가 오는 15일 경제활동 정상화 2단계에 돌입합니다. 2단계에 돌입하면 현재 픽업 서비스로 영업 중인 비필수 소매점들은 최대 수용 인원 50% 제한으로 손님 출입이 허용됩니다. 다만 식당 영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추후 발표됩니다. 한편 미용실이나 이발소 등은 22일부터 오픈이 가능할 듯 보여집니다. 뉴저지주의 보리사, 운문사, 원적사 등 한국 사찰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는 가운데 간소하게 부처님 오신 날 봉축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한인들도 많이 이용하던 운동클럽 24아워 피트니스도 파산 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미 전역 430여 개 매장 중 일부 지점은 영구 폐쇄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메릴랜드 한인회가 오는 6일 빌립보 교회 주차장에서 드라이브 드루 방식으로 사전 예약 없이 2,000명의 한인들에게 무료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합니다.
워싱턴 DC도 일부 시위대의 약탈로 한인 업소들 다섯 곳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 업소들은 주로 리커스토어나 편의점들이며 이들 업소 중 세 곳은 백악관 인근에, 두 곳은 조지타운에 위치해 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이 흑인 사막 항해 시위와 관련해 한인 동포들에게 시위 현장에 접근하지 말고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시카고, 애틀란타 등 이밖에 미국 내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미 전국으로 확대된 시위로 한국 상점들의 피해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 50건, 미니애폴리스 10건, 조지아 6건, 노스사우스캐롤라이나 6건, 캘리포니아 3건, 플로리다 1건 등 한인 상점 79곳이 금전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직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카고 사우스사이드에서 시티 패션스라는 한인 업소가 약탈 피해를 눈앞에서 보고 있어도 아무런 것도 할 수 없었다며 사연을 전했습니다. 처음에 나가달라고도 했지만 약탈자들은 점점 늘어나 나중에는 2, 30명이 몰려와 약탈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이 비이민취업비자 I-121이와 취업이민청원 I-140에 대한 급행서비스를 재개했습니다. 모든 취업이민청원의 접수도 시작됐으며 비이민취업비자의 경우 단계적으로 접수가 재개됩니다. 아, 왜 이렇게 늦었어요? 아, 진료소가 멀어서 진짜 근처에 몇 개 더 생겨야 돼요. 그건 요구하려면 더 많은 정부 대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쉽지 않지. 2020년 센서스 인구 조사를 작성하면 진료소나 정부 대표 선출하는 데 사용되는 연방 자금 배정에 도움이 돼요. 지금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참여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2020census.gov에서 센서스 인구 조사에 응답하세요. 이어서 내일의 날씨와 오늘의 증시, 전국 개소린 가격 전해드립니다. 백인 경찰에 의한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살인 사건에 분노한 미국 전역에서 벌어진 시위.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28년 만에 연방군도 투입할 수 있다고 시사했지만 군 내부에서조차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국방부 고위층은 현재 상황이 연방군을 투입해야 될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더해 주 방위구에 대한 통수권은 주지사가 갖고 있고 이들을 시위 현장에 투입하는 것 또한 문제의식도 커지는 상황입니다. 물론 주 방위군은 폭동, 자연재해 등에 투입될 수 있지만 긴급사태 시에는 연방군으로도 전환됩니다. 한편 토머스 카든 조지아주 방위군 소장은 치안유지 업무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34년 동안의 군 생활에서 가장 하고 싶지 않은 업무라고 말할 정도로 표출되지 않은 군 내부의 목소리까지 포함한다면 군 내부에서조차 반발 수위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백인 경찰의 비모장 흑인을 무릎으로 목을 눌려 질식사하게 만든 사건으로 촉발된
미국 내 흑백 갈등. 물론 시위가 격화되고 일부 시위대를 가장한 약탈자들로 인해 미국 전역에 충격과 공포가 이어지고 있지만 분노한 시위대와 또 이에 강경 대응하는 트럼프, 격해지는 강대강 대치로 자칫 미국 사회가 더 큰 혼란에 빠져들고 있지 않은가 싶어집니다. 이상으로 2020년 6월 2일 화요일에 보내드린 USK 뉴스 보도 마칩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저녁 되십시오. 고맙습니다.